인생은 0으로 곱하기를 해야 하는 등식이다. 그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더하고 보태도 아무리 큰 숫자가 된다 해도 결국 0으로 수렴하면서 끝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다만 죽음을 곁에 두고 씁니다 입니다. 로버트 판타노 지음, 노지향 옮김, 펴낸 곳은 자음과 모음입니다. 저자인 로버트 판타노는 1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입니다. 철학, 과학, 문학의 바탕을 둔 주제와 단상을 짧은 이야기와 영상 에세이 안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죽음을 곁에 두고 씁니다. 이 책은 픽셔널 에세이입니다. 책 속의 화자는 30대 중반 젊은 소설가인데요.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 항상 곁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살면서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철학적 주제와 삶을 향한 끝없는 탐구를 일기처럼 기록합니다. 죽음에 다가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생의 감각을 통해 인생의 진리와 경이로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책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죽음 앞에선 모두 철학자가 된다. 2. 잘 낭비한 시간. 3. 어쩔 수 없이 지나온 것들. 4.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로 살아가는 일. 5. 끝없는 질문과 대답, 종교, 과학, 인간의 역경에 관하여. 6. 비관주의자가 본 희망. 7. 후회와 자기 혐오에 관하여. 8. 내가 하지 않은 선택과 화해하기. 9. 끝은 언제나 시작으로 이어진다. 10.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장. 죽음 앞에선 모두 철학자가 된다. 1. 나쁜 소식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어를 듣기 전까지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구별할 수 없다. 살면서 어떤 순간이든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순간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물론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일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일이었다. 실은 그가 입을 열기 전부터 나쁜 소식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손의 미세한 떨림이라든가 담담한 척하는 얼굴 표정이 만들어낸 무거운 공기를 같은 공간에 있던 나는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를 천천히 관찰하면서 나의 막연했던 느낌은 추상적인 직감의 영역에서 의식적인 확신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억지로 크게 뜬 그의 눈동자에서 나의 운명을 보았다. 내 생이 짧아지고 있었다. 2. 태어난다는 건 두 가지 필연적인 경험을 대동한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살벌하고 무시무시하다. 평생 동안 나는 죽음을 두려워해왔다. 매 순간 의식했던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러했다. 늦은 밤 집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죽음은 자신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때로는 내 두개골의 왼쪽, 귀 뒤쪽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낄 때 불쑥 죽음을 떠올리기도 했다. 혹은 비행기나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틈에서 뭔가 위험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아니 그와 비슷한 기분이 들 때도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음을 불현듯 의식하곤 했다. 이러한 순간이 찾아오면 적어도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유물을 구분하는 건 그저 다소의 액체와 물컹물컹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연약한 껍질 뿐이지 않은가? 그 껍질의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무자비한 혼돈이다. 나라는 존재에 하등 관심이 없는 여기저기 불똥을 튀기고 있는 방대한 우주라는 지옥불이다. 그렇다고 껍질 내부의 사정에 특별히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 즉 별과 나무와 창밖을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내 몸 안의 미생물과 박테리아까지, 이 모든 생명체들은 평화와 혼돈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물질과 물체들의 전쟁터라 할 수 있다. 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음을 불평해야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 전쟁터가 좋거나 나쁘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당히 무시무시하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내 두개골의 왼쪽, 귀 뒤쪽에서 감지한 이 느낌은 내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 집을 침입하려는 강도 소리로 착각한 일과는 전혀 달랐다. 혹은 그저 일반적인 난기류에 불과하다고 판명될 비행기의 덜컹거림과도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 종양이었다. 이것은 성상세포종이라 불리며 뇌 자체에서 생긴 신경교종의 일종인 뇌종양이다. 약 일주일 전 의사는 뇌 스캔 촬영 결과 대뇌 뒤쪽에 종양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종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단계가 어떻든 암은 확실하지만 어떤 치료나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고 악성 종양의 징후가 보인다고 했다. 가벼운 병일 것이라는 희망은 갖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어조와 신중한 단어 선택을 들으며 그의 말 뒤에 숨은 의도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이틀 동안 다시 몇 가지 검사를 더 받고 조직검사 여부를 판단한 뒤 그 조직검사를 통해 종양의 단계를 알게 될 것이다. 검사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밤낮으로 인터넷을 통해 종양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다. 종양이 양성이 아니고 악성일 경우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50% 정도다. 최대한 길게 봐서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내 종양처럼 크기가 큰 경우, 또한 악성일 경우에는 환자의 잠재적 평균 생존율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고 5년 이상 생존율은 단 5%다.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약물, 기타 방법을 활용해 생존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다. 공격성 종양이라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수와 위험도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실제 확률을 계산한다면 최대 1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아마도 나에게는 지금부터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4. 내 생애 최초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이제 알기 때문이다. 또한 내 생애 최초로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일종의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죽는 것이 평화롭게 느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를 안다는 사실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마치 전혀 기대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 내 얼굴을 한 대 세게 쳐주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다. 평생 동안 누가 언제 어떻게 날 때릴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한 방 먹은 것이다.
더럽게 아프지만 적어도 이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세게 맞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나의 기대보다는 훨씬 이르긴 하다. 내 희망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이른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지금의 나로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이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올까? 그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적어도 지금 아는 수준보다 더 잘 알지 못한다. 물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나의 기대 수명이 앞으로 2, 3년이 아니라 50년이었다면 나는 아마도 죽을 준비가 된 피곤하고 지친 노인이 되어 있거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피곤하고 지친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매한가지로 불행하고 슬프다. 누군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도 인생이 이미 그 사람을 죽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만약 죽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미처 준비하기 전에 죽음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얼마나 다를까? 어떤 시점에서든 사람은 살아있을 때 생명을 잃거나 죽음에 의해 생명을 잃는다.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살아낸 후에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려 한다. 내 인생이 빨리 끝났는지 아닌지는 길고 풍요로운 삶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라는 나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사람의 수명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만약 1초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는 이미 별들만큼이나 오래 산 셈이다. 그러나 기준을 별로 삼는다면 내가 앞으로 1000년을 더 산다 한들 나의 인생은 이 우주를 지나가는 찰나의 빛이거나 보일 듯 말 듯한 점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든 그 삶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수명은 삶의 경험을 잴 수 있는 기능적인 혹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더 풍요롭고 심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 환희와 영광으로 채워진 15년과 고난과 환멸로 가득한 100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100년보다는 15년이 확실히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진실로 말하건대 기대보다 일찍 사라지는 생이나 기대만큼 오래 살지만 고되고 처참한 생은 똑같이 슬프다. 이런 관점이 나의 질병과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찾아온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물론 부정할 수 없이 슬프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과 인생의 방향이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나의 죽음은 그렇게까지 슬프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모르겠다. 그게 과연 중요하긴 할까? 그 역시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죽음이라는 운명이 시시각각 가까워오고 있으니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미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다. 그저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최대한 많이 써놓으려 한다.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때까지 인생은 참으로 얄궂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한 글을 쓰기 위해 뇌종양이라는 병까지 필요하다니. 19.
평생 동안 나에겐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고 특히 지금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세상의 소음이 충분히 잠잠해지면 내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다른 소리를 모두 끄고 나면 배경에 고정적으로 깔려있는 소리를 알아챌 수 있다. 자아의 속삭임을 들으며 충분히 오래 앉아있다 보면 점차 이 소리와 더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쉽게 알아채게 되고 익숙해진다. 내 관심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나만의 생각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이 나다운지 발견하고 그 발견을 일상 속에서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작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의문이다. 어른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과 문제없이 잘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는 고독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우정을 절대 하찮게 여기진 않지만 조금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친구들과의 진정한 우정이 내 인생에 미친 지대한 영향과 소중한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반대할까? 아마 산속에서 수십 년째 홀로 지내고 있는 사람도 우정의 소중함은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들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겐 적어도 곁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우정과 고독은 절대로 반의어가 아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 우정을 충분히 가꾸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형성된다. 자기 내면에서 평온을 찾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닥달하면서까지 그 평온을 구하려 한다. 관계에 집착하거나 의지하면서 자신의 안녕을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려 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바람직한 우정이 탄생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 나는 타인과의 친교를 갈망하지만 나와의 친교를 갈망하는 만큼은 아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깊은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역설적이지만 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일정량의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명의 좋은 친구는 백 명의 친구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평화로운 고독은 천 명의 좋은 친구만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우리만의 공간인 우리 자신 안에서만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나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수많의 군중 속에 있을 때도 각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두뇌마다 다르게 순간마다 다르게 한 번이자 영원토록 홀로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희망이어야만 한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가 숭배해야 하는 대상은 단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현재이다. 모든 흐름은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이라는 창을 통해서만 인식될 것이다. 내가 오늘 한 일을 숭배하고 믿어야 한다. 내일 내가 한 일을 믿고 숭배하지 않는 한에서 그래야 한다. 오늘과 내일은 얼마든지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랄프 왈도 에머스는 말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험보다 선행할 수 없고 새로운 대상이 어떤 능력이나 감정을 드러낼지 짐작하지 못한다. 오늘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 있지만 내일이면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 된다. 더 많은 내일이 있는 한 앞으로 보고 그릴 수 있는
더 많은 얼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얼굴도 궁극적으로나 독점적으로 숭배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새로운 얼굴을 보는 모든 과정을 찬미하고 숭배해야 할 것이다. 48. 인생은 0으로 곱하기를 해야 하는 등식이다. 그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더하고 보태도 아무리 큰 숫자가 된다 해도 결국 0으로 수렴하면서 끝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다.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우리가 떠날 것이다. 확신과 주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지만 우주는 언제나 무관심과 혼란만을 던져줄 것이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수만 가지 일을 하다가 더 나쁘게 망쳐버리기도 할 것이다.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다 하고서도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럽고 잘못되었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 어떤 장소에서도 사람에게서도 물건이나 사상이나 삶의 방식에서도 궁극적인 위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늘 미치기 직전의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권태와 불안이라는 온통 기계 안에서 팔다리를 우스꽝스럽게 펄럭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모든 노력은 우리가 사라지면서 용해 되어 버릴 것이다. 어딘가 외딴 곳, 먼 미래에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게 된다 해도 이 우주는 마지막 만찬이라며 흔적까지 모두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을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 나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괜찮을까?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 진실을 직시하고 그 진실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시도를 하는 것, 적어도 자신이 진실이라 생각하는 것 앞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나는 인간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이런 나의 느낌을 발설한다고 해서 나는 지금보다 더 절망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임을 인정하면서, 즉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실제로는 희망을 전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낙관주의이다. 그와 반대로 내가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우긴다면 어떨까? 내가 처한 조건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척 행동하면서 내가 현실이라 느끼고 알고 있는 걸 있는 힘껏 부정하면서 오히려 희망 없음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지성과 나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 자신과 나의 현실을 직면하는 대신 몸을 돌려 다른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부자연스럽고 가망 없는 무지 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자아와 자아가 태어나 살고 있는 전쟁 같은 현실을 대면하지 않는 건 낙관주의가 아니라 희망 없음이다. 이를 대면하고 그 앞에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정직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낙관주의의 모습이다. 알베르 까미는 이 문제를 반항이라는 개념으로 보았다. 인간의 운명과 고행이 결국 무의미한 부조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계속 그것과 싸우겠다고 천명한다. 그럼에도 이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말한다. 모두 무용하고 헛된 망상에 불과할지라도 여전히 의미를 찾아내고 무엇이든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진정한 지혜란 결국 인생이 암울하고 가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인생의 부조리가 내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어쨌거나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인간 정신의 정수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난다. 절망 상태에서도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절망 어디에선가 작은 희망을 찾아낸다. 불가능한 것을 희망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어떤 종류의 희망도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희망 없음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57.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묻고 싶었던 질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 안에 쌓여있음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병사였다. 우리 가족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실감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적어도 실제적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물론 진짜 아버지와 가까운 모습이 살짝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다. 또한 자식이라면 직감적이고 본능적으로 부모를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간 순간들과 일반적이고 모호한 감정 외에는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알았다 해도 확실히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의 존재 혹은 신의 부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랑과 우정과 불행에 대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버지의 삶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의 전후 사정이라든지 숨겨진 사연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치밀하게 느끼고 있긴 하다. 우리 부자는 우리 둘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알았고 서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사소한 몸짓과 언어로도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했다. 하지만 나의 궁금증은 여전하다. 그때도 궁금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궁금하다. 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의 혈연이자 평생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인생의 한 가지 맥락, 부모로서의 삶만 알 뿐이고 그나마도 일부밖에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이상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를 털어놓고 싶다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거나 상담받고 싶다는 욕구가 불쑥불쑥 솟아났다. 그럴 때면 아버지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말을 걸고 싶었다. 그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돌연히 깨닫곤 황망해졌다.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꼭 말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하고 한동안 망연자실하곤 했다. 65. 우리의 몸과 머리는 단지 우주로부터 임대한 대여품이다. 의식적이고 물리적 존재가 갖는 휴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젠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휴가 기간에 우리가 가장 선망하거나 사랑하는 장소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여행에도 끝이 있음을 알지만 휴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궁극적으로 휴가가 영원히 계속되면 휴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휴가를 써야 하는 기회를 받았다. 자연이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것을 경험할 능력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이 경험을 망치기도 한다. 내가 인생에 대해 냉소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했던 이유는 대체로 이 죽음에 대한 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나는 줄곧 이 모든 생의 이면에는 죽음이 있고 우리 모두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에서 발버둥 치는 건 의미가 없고 그저 모든 순간이 무를 향해 가면서 장애물을 넘고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무의 순간,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여행의 끝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행 중에는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역설적인 방식으로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수 없다고 슬퍼하며 보낸 것이다. 66. 우리가 동전을 이야기할 때 흔히 동전의 양면이라는 수사를 사용한다. 양면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양면의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고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양면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그 동전을 구성하는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고 사색하고 고찰한다면 그 안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인생은 마치 양면이 있는 물체와도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그 존재의 한 면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동전의 전체가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한 면이라고 믿으며 살게 된다. 하지만 삶과 죽음 또한 다른 모든 것과 같이 균형이고 대조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원한다면 죽음도 원해야 한다. 리처드 도킨스는 말했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 점 때문에 우리는 행운하다.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면 아마 태어나지 않아서일 것이다. 내 자리에 대신 올 수도 있었던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의 모래보다 많은 햇살을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삶은 위대하며 쉽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죽음은 막연한 공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직경의 죽음의 공포를 통과하기 때문에 삶이 위대해지는 것이다. 상점에 가보면 물건마다 지불해야 할 가격이 붙어있다. 누군가 나 이거 갖고 싶다 라고 말할 때는 그저 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다는 뜻이다. 하지만 갖기 위해서는 사야 한다. 삶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가격은 죽음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